네. 머릿속으로 감귤초 그려서 그림을 약간 눈앞에 제주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니일입니다. 오늘은 부산 전포동에 왔어요. 오늘 전포동에 에스프레소 바에 갈 건데요. 요즘 부산에 에스프레소 바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단 전포동의 핫한 주마등이라는 에스프레소 바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보러 가시죠. 이쪽이 주마등이구나. 주마등 전포동에. 안녕하세요. 에스프레소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저희 에스프레소 중에서는 네. 지금 생크림이 들어간 콤파냐가 인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요즘 여름에 강력 추천해 드리고 있는 빨루아가 있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에스프레소 네. 기본 먹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일단 그거 먼저 주세요. 네. 가격은 한꺼번에 계산하겠습니다. 아, 싸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뭘 아시는. 뭐 준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깔끔한 느낌 아닌데. 오! 판자는 킵해두네.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그럼 나중에 따로 먹을 건가? 처음 드시는 분들도 가볍게 드실 수 있도록 싱글샷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아쉽네. 네. 제 사용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딱 저거 나중에 딱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다.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저희 에스프레소 모티브는 네. 이제 가장 한국적인 맛. 한국적인 맛? 네, 약간 우리가 옛날에 먹던 인스턴트 커피 있죠. 커피 맥심이나 뭐 프렌치 카페 이런 그런 맛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블렌딩이고요. 파나마랑 브라질이랑 50:50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약간 쌈마이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 아, 익숙한 맛. 익숙한 맛.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예, 와, 그런 느낌. 맛을, 네, 알겠습니다. 아, 한국적인 맛. 아, 저희 에스프레소의 취지 자체가 처음 드시는 분들도 약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밸런스는 설탕이랑 맞췄어요. 근데 없이 드셔도 부담은 없으십니다. 네. 와, 진짜 쪼매랗게 생겼네. 에스프레소 이게 매력이지. 와, 되게 초콜릿하면서도 찐득하게 네. 넘어간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궁금해서 여러 잔을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 권장은 진짜 가볍게 한두 잔 마시고 이제 주마등처럼 정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컨셉이라서 한국 분들은 진짜 한 잔 드시고 막 바로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 아, 갈게요. 왔는데 딱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에스프레소 딱. 지금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요것만 너무 집중된 느낌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커피를 즐길 수가 있어요. 드립? 완전 상반되는 스타일이죠. 에스프레소 말고도 드립 커피를 나한테 팔고 싶다. 아, 지금 이 말하니까 에스프레소와 이제 약배전 브루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업이라는 거죠. 먹고 살려고. 아, 주마등은 왜 주마등이에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 네.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한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원두는 뭐예요? 덴마크에 있는 로스터리예요. 덴마크에 있는 앤더슨 앤 마이야르라고 하는 회사고 네. 여기 전형적인 우리가 노르딕 로스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독일업식 약배전 로스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커피는 콜롬비아 게이샤. 와, 네. 좋은 거 쓰네. 요거 이제 재고 소진될 때까지만 게이샤 커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 아직 한 잔 남았는 걸. 전체 추출 시간이 1분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추출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커피 향미가 충분히 많이 올라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식으면서 향미가 많이 올라와서. 아, 그래요? 안쪽에 있는 플로럴한 느낌하고 베리리앙스가 올라오면서도 약간 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입으로 털어내고 이거는 하루를 털어내면서 대표님께 얘기하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멘트 연마와 에스프레소의 매력이 뭐예요? 커피 본연의 맛을 좀 집중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요. 오리지널? 네. 오. 클래식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요즘 막 시그니처, 막 크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음료들이 많지만 그래도 결국 커피는 기본이 제일 맛있지 않나. 그게 이제 온전히 한 잔에 딱 담긴 액기스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꽃바냐가 되게 잘 나왔어. 보통 저희가 메뉴가 다양하게 있지만 네네네. 일단 기본 에스프레소가 있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콜릿티한 강배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콜릿티한 맛은 이제 초콜릿을 직접 넣은 초콜라라는 메뉴로 풀어낸 거고요. 오. 요거는 이제 컴퍼니아는 클래식한 메뉴니까 이거는 빼두고 커피의 묵직한 바디, 약간 바디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만든 메뉴가 요 깔루아라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견과류의 고소한 맛은 요 너테오라는 메뉴로 풀어냈고 과일톤의 산미를 오랑지나로 풀어낸 거예요. 다 이렇게 보면 하나씩 다 그 커피의 플레이버를 잡아서 시그니처 메뉴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플레이버 휘에 나와 있는 네, 그거대로 만들어왔다는 네. 얘기군요. 아. 커피에 느껴지는 다양한 맛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오랑지나 주세요. 네, 오랑지나로 한 잔. 네, 오랑지나라는 메뉴고요. 네.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출시할 때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몰라서 공모를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뽑힌 게 오랑지나라는 이름이거든요. 오랑지나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은 이제 그 막걸리나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붙이셨다고 했는데 오랑지나? 오렌지나인데 랑은 뭐예요?
약간 좀 여성스러운 요거는 이제 충분히 감상을 하신 다음에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제주도 감귤 초콜릿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감귤 초콜릿의 그림이야. 제 눈앞에 제주도 앞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바닷가 앞에 있어. 지금 네. 커피 칵테일을 한 잔 마시는 거야. 이거는 커피가 아니다. 이거는 칵테일이다. 제주 앞바다를 그리며 제주도 노래를 듣는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다 생각하면서 먹으면 에스프레소를 차갑게 시켰을 때 이쪽으로 같은 뉘앙스가 나더라고요. 그게 처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추출된 커피를 그냥 냉장고에 놔두고 며칠 있다가 꺼내서 마셔봤는데 다른 느낌이 나서 이거 되게 매력있다. 되게 콜드브루 같다. 근데 콜드보다 훨씬 진한 것 같고 그래서 메뉴 개발하시는 다른 이제 바리스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에스프레소를 미리 추출했다가 차갑게 보관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되게 매력있죠? 네. 지금 네. 두 번째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 먹었을 때 반감 들었었거든요. 처음 먹을 때 뭐고 약간 또 엄마가 어릴 때 줬던 그런 감기약 같은 느낌? 뺑! 네. 아, 에스프레소는 진짜 빨리 먹게 되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몇 잔 정도 먹었는데요? 에스프레소로만 했을 때는 한 두세 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이제 오셔가지고 아쉬우니까 여러 잔 드시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한두 잔 정도만 드시고 다음에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모레도 또 오고 약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와서는 네. 두 잔만 먹으면 돼요. 꼼바냐도 한 잔 주면 돼요. 몇 가지 있다. 그럼 저 아까 티페논 저 한 잔은 언제 써요? 저거는 이제 모아뒀다가 이제 오랑치나 같은 메뉴 만들 때 야 창조 경제네. 다른 매장에서 보던 꼼바냐랑은 조금 비주얼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탈리안식 정통 꼼바냐는 크림을 이제 휘핑을 해서 덩어리진? 그런 느낌을 해서 스푼으로 떠먹는 형태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려면은 커피랑 크림이랑 같이 마시는 형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일부러 크림은 조금 묽게 쳤고요. 아 그래도 꼼바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역시 크림은 질리고 이 셋 중에서 다시 먹으라면 꼼바냐 먹고 오랑지나 먹고 에스프레소 먹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뭔가 에스프레소는 하지만 양이 너무 아쉬워. 인스타 감성처럼 야 딱 이게 인스타 감성이지. 지금까지 주마등 카페였고 전포동 오면 주마등 와도 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먹으러 오세요. 대표님이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늘 한가하니까 네, 아, 합니다. 대여해드릴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2,000원만 내시면 마트에 두 잔 드시고 세 잔 드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그럼 대표님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유 네. 더운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주마등으로 오세요.